전남 순천시가 2023 세계유산축전 서남사 순천갯벌 선포식을 열고 본격적인 축제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정현 기자입니다. 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순천망과 서남사 일원에서 인류 순천 세계유산을 담다라는 주제로 2023 세계유산축전이 열립니다. 세계유산축전은 세계유산의 가치를 전 국민과 향유하는 축제로 순천시는 지난 2018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천년고찰 서남사와 세계자연유산 순천망 갯벌을 동시에 가진 강점을 살려 이번 세계유산축전의 개최지로 선정됐습니다. 이 갯벌 자체가 세계자연유산입니다. 유네스코에 가입된. 그리고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세계 유일하게 남아있는 곳이 우리 순천만입니다. 8월 한 달간 순천만 갯벌과 서남사를 무대로 세계유산 해설 투어, 프레셔스깅, 공존 콘서트, 철새를 찾아서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세계유산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순천시가 지켜왔던 문화유산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우리가 문화유산과 보존에 치우쳐서 지금까지 해왔다면 앞으로 국민들이 우리 유산을 더 알고 활용할 수 있게끔 문화유산은 활용에 적극적인 어떤 역할을 추진해 나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간이 만들고 자연이 빚어낸 아름다운 세계유산 속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유산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복지TV 뉴스 김정현입니다.